지난번에 그 쿤이 뷔페 봐주셔가지고, 뷔페가 아주 원만하게 그렇게 잘된것 같습니다. 1400년 만에. 그 연불 행사가 그래도 한 100여 명 연불 했으니까요. 거기 하여튼 아도화상하고 원효스님이 거기서 이제 수행하셨다 하고, 정말 대단한 성지고, 그걸 계기로 좀 살아났으면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2년이 되면 뭐, 철화정진도 하고,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이제 그걸 봐가면서 이제, 12월 10일은 이제 11, 음력 11월 17일인데, 아미타 부처님 탄신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천안 가곤사 아미타 청동 대불이 제일 크잖아요. 거기서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연불 행사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한번 또 연불 공양을 올렸으면 싶어요. 이 해보니까 그거보다 큰그 법회가 없더라고요. 그거보다 큰 공양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천안 가곤사 아미타 부처님도 아미타 불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저도 잘 몰랐었고. 그렇게 거룩하게 또 이제 모셔놨었는데, 이제 그렇게 한번 크게 법회를 하면은, 연불 행사에도 개별적으로 또 이제 가서 또 참배하고 연불하시니까, 그런 게참 중요한 불사다 이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70페이지인데요. 고전에 이요 반야심경 오가의 간기, 여기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어차피 이제 이 이제 반야라는 것도 이제 선하고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선을 선과 정토가 둘이 아닌 이제 그런 법문을 통해서 참선하는 분들이라든지 이제 한국 불자님들을 좀 정토로 인도하는 게이 강의의 목표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동참자가 적어가지고 좀 걱정은 됩니다. 유튜브로는 많이 보시는데. 네, 남아미터. 네. 그래서 요 반야심경 오가의 간기를 그전에도 법보시를 했었어요. 했는데, 이제 그 법보시 한 책을, 그, 조계종 교정 본찰인 이제 그 남양주 봉선사, 거기 스님이 이제 미륜큰 스님께 이걸 보여드렸었나 봐요. 미륜큰 스님은 이제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을 한 10여 년 지내신 이제 큰 스님이시고, 지금 봉선사 해주 스님으로 계시고, 연세가 92세신데, 뭐, 시력도 그렇고, 청력도 그렇고, 너무 정정하세요. 너무 정정하시고, 그냥, 기억력도 그러시고. 근데 이 책이 이제, 반야심경의 그 진공을 실상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책들이 이제 그, 반야진공을 실상으로는 그 표현을 잘안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공에 치우쳐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 책은, 이 감산대사님이라든지 우익대사님, 화련거 거사님, 흥념조 거사님, 정원큰 스님은 정토 법문을 다 남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반야 법문을 가지고 그런 진공실성이라 실상이라 표현도 하시고 또뭐 화련거 대사님은 남무아미타불이 바로 반야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굉장히 소성한 법문이 여기 실려 있는데 이, 이제, 큰 스님께서 이 책을 보시고, 이제 되게 감명을 받으시고, 또, 이제, 부처님 오도성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많이 품고 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그게 또, 더 확실하게, 이제, 의문이 또 해결돼가지고, 천건을 그, 조계종 강원에 정, 법보시를 하셨어요. 그 중에 한 800건은 법보시 하시고, 이제 200건은 무량수 열회에 보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0건을 또 나눠 드리려 하고요. 이제 요,
여기 4페이지 보시면은 이런 근사님 요 추천사가 나와요. 요 추천사 내용이 참 좋습니다. 예. 그 추천사 내용이 참 좋거든요. 이 추천사는 이제 우주는 진공묘유이자 우주일강이다. 이제 이 큰스님은 이제 우주일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물한강입니다, 이게. 이 물한강을 이제 현대적인 용어로 우주일강이다, 이렇게 독창적인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해조 큰스님 전각에 가면은 돌에다가 우주일강이라고 새겨놨어요. 돌에다가. 당신의 어떤 목소리죠. 우주일강이 바로 물한강이다 하는 거고, 우주는 진공묘유이자 우주일강이라는 거죠. 이 진공으로만 표현하면 안 되고 반드시 묘유가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게 이제 진공이 성이라면은 요 묘유는 상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심이라면은 이제 여기는 식이고요. 또 여기가 체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는 상과 용이거든요. 상과 용으로 작용하거든요. 나타나거든요. 여기는 이제 그 본체계고 여기는 현상계고요. 근데 이제 이 본체계하고 현상계가 전혀 분리된 게 아니에요. 현상계 그대로가 본체계예요. 이걸 나눠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진공이라 하지만 바로 묘유가 붙어 있어요. 평민 자리에서 모든 게 일어났지만 그 일어난 그 현상 그대로가 또 진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요 현상계는 한상의 세계입니다. 여기는 한상의 세계고, 우리가 보고 듣는 게 전부 한상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기는 본체계는 실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실상인 줄 알고 이 진공의 세계는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반대라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한상이라는 거예요. 헛개비라는 거죠. 이거는 모든 이제 뭐 부처님이나 큰스님들이 본문에 공통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토끼불 거북털처럼 모양과 이름만 있다는 거예요. 실제는 없다는 거예요. 실제는 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자체가 진공묘유다. 이걸 부처님 오도성에서 밝혔다는 겁니다. 이번 내용을 읽어보시면, 시달타 왕자는 생로병사를 알기 위하여 출가하시었다. 시달타자는 부다가야 브리수 나무 아래에서 35세에 오도하시어. 이게 뭐 29세라는 설도 있어요. 보통은 이제 35세에 오도하셨다 하고, 붓다가 되었다. 불성과 붓다는 엄연히 다르지만, 불성과 이제 붓다는 깨달은 각자죠. 요 불성은 이제 각이라 합니다, 각. 요 각에다가 눈 자자가 붙잖아요. 그러면 깨달은 사람이란 거하고 불성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불성은 이제 본각을 얘기하니까요. 이제 이 불성과 깨달은 사람은 엄연히 다르지만은, 불자는 너도 붓다, 나도 붓다라고 한다. 이제 이, 이제 본래 성불이라 하니까, 본래 성불이라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부처다 이런 말을 이제 유행이 돼버렸잖아요. 사람이 부처는 아니고, 부처행을 하는 사람이 부처라는 거예요. 이 스님 주장은. 사람이 부처면 뭐 전부 다 부처는 뭐, 깨달을 필요도 없잖아요. 공부할 필요도 없고. 이 본각 자리는 본래 성불이에요. 누구나 다요. 우리 본래 자리, 그, 불성 자리는 누구나 본래 깨어 있는데, 그 무명과 그 집착, 시비 분별 때문에 그거를, 불성을 또 보지 못하고, 또 불성의 그 항사 공덕을 쓰지를 못하거든요. 그 육신통을 전혀 쓰지를 못하잖아요. 요 핸드폰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을 뿐이지,
전혀 쓰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성은 유정지물이나 이제 생명체나 무정지물, 이제 무정물, 이제 사물이죠. 이 전부 다 이제 공성이며 불성이지만, 뭐 사물이든 유정물이든 생명체든 뭐 무생물체든 그 본체는 다 공성이거든요. 텅 비어 있고, 이거를 이제 공성이라고도 하고 법성이라고도 하거든요. 물건에 있을 때는 법성이라고 해요. 또 이제 유정물에 사람에 있을 때는 자성이라고 하고요. 이름만 다를 뿐이거든요. 공성이니 법성이니 자성이니. 이지만은 붓다는 부처행을 해야 부처이다. 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불행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미룬 큰사님이 스물몇 살 때 어느 절에 우연히 갔는데 어느 스님이 법당에서 나오면서 부처님이 시원찮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 이 스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상한 거예요. 왜 부처님이 시원찮지? 부처님 완벽한 분이고 30 이상 80종으로 갇힌 분인데 왜 부처님을 시원찮다 했을까? 그게 의미를 딱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화두가 돼갖고 그냥 뭐 계속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냥 자나깨나 그게 뭐 한참 그런 시간이 흘렀나 봐요. 젊을 때였었는데 그때 우연히 그 생각난 게 이제 이 불행불이라는 이게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아 부처행을 해야 부처인데 부처행을 안 하면 부처가 시원찮잖아요. 그렇잖아요. 시원찮은 부처. 그러고 이제 이 불행불을 자유명으로 하게 됐고. 승행승, 뭐, 인행인. 불행불, 승행승, 인행인. 요거를 이제, 붓글씨로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벽에 붙여놓으셨던데. 이거, 스님도 스님 행을 해야 스님 승려라는 거예요. 또 사람 역시 사람 노릇을 해야 사람이지. 개돼지로 사면 뭐 사람이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뜻으로, 불행을 해야 부처다. 이거는 뭐, 틀림없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걸 생략하고 사람이 부처다 해버리면 누가 노력을 할 것이며 자칫하면 암만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니도 부처, 나도 부처, 다 부처인데 다 깨달은 도인 노릇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불행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행불이 되려면 물과 같이 살아야 된다. 이 큰스님은 항상 이제 이 물과 같이 이게 좌우명이 됐대요. 이 불행불이라는 이게 이제 일종의 하도에 대한 답이잖아요. 이 스님한테는. 그래서 물과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할 때 물은 조건 없이 베풀고 조건 없이 베풀고 누구에게나 또 누구에게나 베풀잖아요. 그러고 뭐 베풀었다고 해서 무슨 뭐 티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이걸 물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뭐, 일을 갖다 붙일 수 있겠죠. 뭐, 무주상으로 줘야 된다느니, 뭐, 수도 없이 갖다 붙일 수 있지만, 이 스님은 그런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물과 같이 살면 된다는 거예요. 물은 한평생 남을 위하여 먹여주고 닦아주고도 잘했다고 한마디 없이 가버리는 그 물의 성품이 바로 부처이다. 물과 같이 살면서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는 불자야말로 붓다라고 해도 된다. 본인은 90평생 물과 같이 살려고 노력하니 아직도 매우 건강하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큰 스님이 이제 그 봉호사 주지 스님 하실 때 이 조계종 개혁회의 때문에 이제 그 개혁파하고 보수파 스님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분쟁이 있었고 할 때 이제 봉호사에서 이제 쫓겨나고 그런 이제 또 위협도 당하고 하셨지만은 그거를 그렇게 한 분들에 대해서 일체 미움이 없고 조금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대요. 그러고 이제 나중에는 이분이 원로 의장이 되니까 조계종의 인자잖아요. 종정 스님 다음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그거를 그 사면을 해줬습니다. 그 보수파 스님들이
계획회의가 이제 이 실권을 잡으니까 보석파 스님들 중에 이 채탈 도첩 당한 스님들이 꽤 많아 있었거든요. 하고 그분들을 이제 그거를 잘 가려서 가능하면 사면을 해주고 하셨어요. 본인한테 그렇게 위해를 가하고 이제 쫓아내고 한 분들을 전혀 이제 그런 미움 없이 다 하셨고, 실제로 이제 거기 스님 초청해서 거기 가서 법문도 하셨대요. 누구라고 하면 다 아는 그런 큰 스님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부처님 오도성을 경전 내용을 통해 살펴보면 팔정도 또는 중도, 열반, 연기법 등으로 경에 기록이 되어서 늘 의심하는 점이 있어 불행부를 생각하여 정진하여 오던 중 불교 TV에서 하란 대법사께서 설한 인도 교단사 법문을 듣게 되었다. 이 하란 스님은 이제 한국 불교 금강선언 여기 이제 큰 스님이에요. 한국을 대표하는 법사 스님이시고 또 송강사 출신 스님이시고 이때 이제 녹야원에서 교진녀가 부처님이 이제 6년 고행을 하고 그 수자타에 이제 유미죽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왔잖아요. 깨닫고 나서. 그래 다섯 비구한테 오니까 교진녀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그때는 그 몸이 막 빼짝 마르고 했지만 이미 깨닫고 난 뒤이기 때문에 상호가 달라졌거든요. 막 거룩하게 나고 광명이 비치니까 교진녀가 질문을 한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하고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삼매에 드신 후 왼손을 들어 허공을 가리키셨다. 왼손을 들었대요. 왼손을 들어 허공을 가리켰대요. 아무 말도 안 했죠. 이게 이제 그 부처님 오도성이란 거예요. 이제 새벽 견명성 오도라고 하고 새벽 별을 보고 깨쳤다고 우리 저번 시간에 해설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뭐 가래 무명 그 얘기도 했었고요. 했지만은 실제적인 이게 오도성의 선문답이라는 거죠. 이게 이거를 이 하란 스님이 그 인도 현장에 10번을 가서 확인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교진녀가 이거를 진공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허공을 가리키니까 진공묘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라 이제 한 말씀 더 하니까 부처님께서 인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공묘가 맞지 않습니까? 부처님 인가했으니까 아 맞다 맞다 하니까 이제 그거를 이 스님은 이제 우주불감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 진공묘 자리는 이제 상주 진심이고요. 참마음이거든요, 이게. 우리 망심이 아닌 진심이거든요. 이 상주 진심, 묘명 진심 자리고 또 보호광명지라고도 하고 원각이라고도 하고 이런 이제 우리 자성 자리죠. 청정 자성 자리인데 이 자리는 태어남도 없고 멸한 바도 없어요. 생긴 바도 없어요. 아니, 우리 분명히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생긴 바가 없다는 거예요. 또 더러운 적도 없고 깨끗한 적도 없고 늘어난 바도 없고 줄어난 바도 없다는 거예요. 우주가 이점 하나에서 우주가 빅뱅 대폭발을 해갖고 우주가 이렇게 펼쳐졌는데도 늘어난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희한하죠. 그리고 우주 자체가 불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진공묘이고 부처님은 말로 하지 않았고 삼매 들어서 왼손을 들어서 허공을 가리켰다는 거. 그게 답입니다. 그래 이건 뭐 아무도 얘기한 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란 스님이 처음 얘기한 거고 또이 미론 큰 스님이 이거를 이 서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 부처님 오도성은 이거다. 그러니까 이 책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이게 이제 그 반야심경은 진공을 설명한 거지만 진공 자리가 바로 실상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진공묘의로서 실상의 자리라는 거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인차 하란 대법사 수행처인 가평 상락항에 가평에 가면 하란 스님 절이 있습니다. 9번이나 방문하여 사실 확인을 하였더니 하람 대법사님은 부따 오도성 학인차 인도에 10번이나 다녀오셨다고 하셨다.
그래서 진공묘의가 확실히 어도성임을 확인하고, 그러면 반야부의 제복공상 불생불멸 부부정 부정불감도 붓다의 어도성이 틀림없음을 또 확인하고 우주일강도 뜻이 같음을 확신하였다. 제복공상이 바로 이게 진공실상이라는 거예요. 이 공상이 공한 모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진공실상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그러더니 우연히 상자 하선스님, 하선스님이 이 책을 먼저 보시고 큰 스님께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보자라는 게 그렇게 희한하죠. 엉뚱한 문한테 갔는데 또 이렇게 몇 단계를 거쳐버리니까. 바자신경 오해가 관계를 가져와 살펴보니 당나라 감산대사회 네 분이 전부 제법공상을 제법의 진공실상이라 해석한 것을 보니 바로 이것이 부다의 오도성임을 거듭 확인하게 되어 바자신경 오가의 관계에 이어가던 사실을 기록하여 모든 불자님들이 살펴보고 확인하여 우리나라 한글 대사전과 비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 책을 보시고 의문점이 있으면 이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이 법에 대해서는 이 스님들이 이 화두를 풀려고 한 40년 이상 이 스님은 고민을 하신 거예요. 부처님 오도성이 뭘까 하고. 근데 분명히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렇게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거 희한하잖아요. 이 스님이 뭐 강사 스님도 아니고, 또 뭐 선방을 계속 드나든 그런 투자 출신도 아니고, 하지만은, 이 뭐 봉사 출신도 하고 큰 그런 소임도 맡고 하셨지만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그 불행불이라는 말씀은 독창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판 스님들 중에서도 큰 스님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그 종정 스님들이 다 그 투자 출신들이 많거든요. 그때는. 그런 분들은 뭐 입판과 사판을 다 겸전했죠. 서산 대사님도 뭐 그런 수행승이지만은 승병을 다 이끌었잖아요. 그 도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겸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이고요. 우주일강이 무량강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이 책을 뭐,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지금 철학원사 법어를 소개하는 시간이니까요. 여기서 이제 요 내용을 한번 보면은, 언제나 부처님 명호가 있으면, 곧 대자제를 얻는다. 시시유 불오면 편득 대자제니라. 우리가 염불을 하는 순간은 바로 대자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하면 항상 대자제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말씀이거든요. 저 부처님은 무슨 까닭에 간자제라 이름하느냐. 간자제 보살이 행심 반야 바람 일다 실지 반야시경 얘기거든요. 왜 간자제라 이름하는가. 나를 잇는 연고로 도처에 걸림이 없다. 피불 하고 명 간자재 있고 이 망하 고로 도처 무애니라. 이 망하라는 거예요. 망하가 바로 무하거든요. 무하가 돼야 걸림이 없잖아요. 나라는 게 없어져. 이 이제 나라는 게 없어져야만 이 나라는 개념이죠. 에고시죠. 에고죠. 하고 나라는 것이잖아요. 나의 것이죠. 그 에고와 나의 것이라고 하는 이게 그냥 다 방아차게 되거든요. 이 무아가 돼야 됩니다. 이게 무아가 전제로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와 아소가 이제 멸하기 때문에 도체 걸림이 없게 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해거든요. 남아미탑을 이 한마디 부처님 명호 그대로 참 반야이다. 대단한 법문 아닙니까? 남아미탑을 그대로 반야예요. 반야를 찾을 것도 없어요. 이것이 가장 깊은 비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법문이 바로 이 반야신경 오가의 관계 핵심이에요. 이게요. 이 하령과 대사는 법문인데, 그래서 이 뒤에 이제 책 표지에 이걸 읽어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의 무명과 미혹을 불쌍히 여기시어
스스로 증득하신 법문, 이제 자정 법문이죠. 자정 법문으로서 중생을 깨우쳐 인도하시어 사람마다 모두 지혜는 본래 자신에게 있고 망상은 원래 허한이며 헛되고 한상이라는 것이며 몸과 마음은 모두 자성이 없어 공하고 세계는 곧 하나와 같다. 한상과 같다. 는 이치를 스스로 깨달아 알고서 갖가지 악업을 짓지 않고 생사를 멀리 여의고 모두 고해를 벗어나 열반의 즐거움에 이르게 하고자 이 바라면 관야 바라밀다 식령을 말씀하셨다. 이 감산대사님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문이 굉장히 수성합니다. 이 안에 법문이 감산대사님은 명나라 최고의 고승이고요. 그 중국 남아선사에 가면은 육조선이 바로 왼편에 등신물로 앉아 계세요. 육조선님이 중간에 계시면 요 오른편은 감산대사님 앉아 계시거든요. 그런데 등신불인데 웃고 계세요, 지금도. 그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등신불인데 웃고 계신다니까요. 보통은 이제 그렇게 웃고 계시기 힘들잖아요. 최후의 순간이니까. 그래 그 시신이 썩지 않고 그 세 분이 딱 앉아 계신 거예요. 이 감산대사님이 육조선님의 그 남아선사를 이제 중창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앉아 계시려 또 등신물이 되셨고 또 정토 법문을 남겼습니다. 이런 이제 우익대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우익대사님이 아미타경요해가 대단한 법문이고 이제 아미타경요해하고 무량성 침문기 그 두 책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정토 공부하는 분들은요. 그러나 이제 뭐 선법문이든 정토법문이든 전혀 막힐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세 분이 이제 이 그 감산대사님하고 우익대사님, 감산대사님, 우익대사님. 그러고 이제 여 위에 이제 이분은 하령거 거사님이거든요. 하령거 거사님이고 이분은 이제 항념조 거사님이고요. 이분은 이제 정공 큰스님이고요. 요 다섯 분이 이 책을 이 반야심경을 주석을 단 거예요. 그래 이 책은 얼마나 깊이가 있겠어요? 전부 다 등신불이고 다 극락왕생한 분들인데. 이 다섯 분은 다 극락왕생한 분들이에요. 극락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부가 아니잖아요. 이미 보살지에 계신 분들이고 이 하령거 대사님은 보현보살의 하신이라고 그 주변 분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제자분들은. 이 하령거 대사님의 제자가 바로 항념조 거사님이거든요. 전법 제자입니다. 이 하령거 대사님은 선종에 이미 다 달통을 한 분이에요. 그리고 유교 노자 장자를 다 탈통하고 나서 그 문장은 말도 못하죠. 그러고 선종을 달통하고 밀교를 달통하고 최후의 정토종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정토종 이 최고가 이렇게 딱 하신 거예요. 이 하령거 거사님이. 그래서 정수처벼를 이제 지으셨죠. 이 정수처벼 보온담은 지금 편집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이 정수처벼 보온담 정수처벼를 이 항념조 거사님이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 페이지가 한 600페이지 됩니다. 그걸 한 2,000권 법보시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회원분들이 지금 이 보시금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2,000권을 법보시를 하려고 하고 이 정수처벼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거든요. 이게요. 무량수경의 에키스하고 선정, 정토정, 밀정, 하암, 법화의 그 에키스가 이 정수처벼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하령거 대사님의 그 깨달음의 그 안목으로 에키스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항념조 거사님은 하령거 거사님의 제자로서 이분도 밀종의 상사입니다. 상사. 밀교 스승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정토정을 우량수경을 해설해 갖고 크게 이제 펼치셨고 이 정공 스님이 항념조 거사님과 교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 정공스님하고 항념조 거사님 같은 레벨입니다. 같은 학렬이고 하령거 거사님은 그 위에 이제 저보고 하령거 대사님이 정종학회를 창립한 거예요.
하렌거 교수님이 정종학교를 창립했고 정은 교수님이 전 세계로 확산을 시킨 겁니다. 이 학념주 교사님하고 두 분이. 이분은 관음보살의 화신이다 이렇게 하고요. 이분은 돌아가실 때 직전에 하루 10만 번 염불을 하셨고 이분은 하루 14만 번 아미타불 하셨어요. 이 학념조 거사님의 염불이 있습니다. 되게 구수합니다. 신명도 나고 따라하기도 쉽고. 하령거 거사님하고 같이 했던 그 운율 그대로 학념조 거사님 염불을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 이 법문이 참 좋아요. 나무아미타불 이 한마디 부처님 명언은 바로 참다운 반야이다. 아까 그 법문입니다. 이는 가장 깊은 비밀의 핵심이고 파초잎을 벗겨서 보이는 마음이다. 파초는 뭐 이렇게 열어보면 비어있잖아요. 계속 열어봐도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담아내기도 그렇잖아요. 우리 진공자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뭐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한 물건도 없는 거죠. 우리 뭐 원자, 전자 세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원자, 전자, 소립자 크고 세계로 들어가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었어. 근데 텅 빈 게 아니야. 에너지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게 희한하죠. 그래서 그 소립자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물질 세계처럼 움직이지가 않아요. 거기는 입자와 파동이 공존하거든요. 우리가 은염을 일으키고 관찰을 하고 하면은 이게 파동처럼 움직이는데, 아유, 입자처럼 움직이는데, 관여를 안 하면 파동처럼 움직여요. 그게 희한하잖아요. 그리고 그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며칠 전이에요. 지난주인가? 이 팔다리가 이제 이렇게 다친 분들이 의족을 만들잖아요. 생각으로 의족을 움직일 정도까지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발했습니다. 원래 호주에서 먼저 개발했는데, 이 네팔을 통해서 팔다리를 움직여요. 인공 팔다리를. 근데 그게 80-90%까지 정확도가 생겼대요, 이제는. 그걸 이제 그 인공지능으로 계속 그거를 이제 정밀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봐서 한 5년, 10년이면 이 인공수족을 생각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엄청나죠. 그 다친 분들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생각대로 팔다리가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그런 이제 그 양자역학의 그 원리를 응용한 거예요. 은염이 가니까 움직이잖아요. 입자처럼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파초를 벗겨서 본 마음이고, 나무아미타불이 바로, 이 불호가 바로 진반야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비밀의 핵심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반야라고 할 때, 이제 이 나무아미타불은 글자잖아요. 이거는 글자면서 또 소리잖아요. 그죠? 이제 여기 뭐 작용도 있고, 작용은 용이고, 또 상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미타불이라는 그 거룩한 부처님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또 글자이고도 하기도 하고, 이때는 이제 이걸 문자 반열합니다. 요 책은 그냥 문자 반야잖아요. 문자로 된 반야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불교 공부를 하고 또 독경을 하고 하면은 간접 반야가 돼요. 이 책을 보고 또 이 글을 보고 자신 반절을 하잖아요. 내 마음에 비춰 볼 때는 간접 반야가 돼요. 이게 이 문자 반야가. 그래갖고 이제 마음으로 깨닫는 바가 있으면 실상 반야가 현전합니다. 실상 반야. 근데 이 나무아미타불이 이런 단계를 거치면 실상 반야가 되잖아요. 이게 진 반야거든요. 실상 반야가 진 반야예요. 이게 실상 반야가 바로 진 반야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 해버리면 바로 문자 반야면서 간접 반야면서
실상바닥을 현존해버려요. 따로 찾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희한한 거죠, 이게. 그래, 이거를 이제 깨달은 분이 딱 알려주면 우리는 그냥 믿고서 받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고생할 필요도 없고. 부처님이 뭐 그렇게 사마성 기급을 닦아갖고 고행을 하고, 뭐, 6년 고행을 하고, 그걸 그냥 깨달은 거 보여주면 믿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쉽게 가거든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것 같아도 안 믿어요. 쉽게 갈수 있는데. 그래서 이 문자 반야를 이걸 없어 여기면은 뭐 실상 반야로 들어가기 힘들어요. 다 얘기해 놨는데 이걸 왜 활용을 안 하냐고요.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앉아갖고 되겠어요? 30년, 40년 앉아도 안 됩니다. 이런 법문을 못 들으면.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금방 깨치죠.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걸 보시면, 일심으로 아미타불을 염하면 당신은 틀림없이 보살이지 절대 범보가 아니다. 염불을 해버리면 이미 범보를 초월해버려요. 우리가 범보로 살지만서도 그 순간만은 이미 보살이에요. 이미 극락보살이고, 극락에 내 호적이 생기고, 내 연꽃이 커지고 있잖아요. 내가 태어날 연꽃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몸은 여기 있지만 이미 그쪽에 대중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무량수열애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제 무량수열애 회원분들은 범부지만 이미 보살입니다, 사실은. 연불하고 있고, 이 정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바꿀 때 왕생 극락을 구하면 조금도 장애가 없을 것이다. 이는 모두 진실한 말로서 실상 반야가 현존한다고 말한다. 그래, 이진 반야가 바로 실상 반야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공 스님이 한번더 풀어주셨죠. 금강현 강의 전료라는 이제 금강현 강의 전료 강의라는 정공 스님 또 금강현 법문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정공권 스님 금강현 이 강의를 가지고 또 한번 강의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건강을 또 좋아하시니까. 일단은 철호스님 이 법어를 끝내면 이 반야심경이라든지 건강경을 갖고 먼저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좀 관심을 갖고 보실 것 같아요. 이 정원권 선생님 건강경 강의도 참 대단해요. 이렇게 다그 어떤 실상을 드러내면서도 이 일심자리를 드러내면서도 정토로 다 연결돼요. 다 그렇게 법문해 놓으세요. 그 누가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합니다. 그런 법문에 영명연소선사님이라든지 우익대사님이라든지 그렇게 할수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역사상 화령거 거사님이라든지 항영조 거사님이 하셨어요. 그거를 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분야만 잘 알잖아요. 다른 분야는 잘 가진 안 하니까 누구든지. 근데 이제 우리 인강대사님도 그러셨지만은 인강대사님, 이병란 거사님, 정공 스님으로 내려오는 이 라인이 있고, 또 화령거 대사님, 항념조 거사님으로 내려오는 라인이 있잖아요. 근데 다 하나입니다. 다 인강대사님하고 교류를 하신 분이고, 이 화령거 대사님이 무량수경 5종 역본을 해집하셨거든요. 역사상 내려오던 5가지 무량수경 번역본이 너무 차이가 커요. 너무 차이가 크니까 사람들이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것은 너무 풍부하고 어떤 건 너무 짧고 어떤 것은 막 빠진 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 화령거 대사님이 두문불출하고 이제 2층 집에서 안 내려왔대요. 그걸 두문불출하면서 10여 년간 이 무량수경 해집본 선본을 이제 완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중국의 그 고승들한테 다 점검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다 점검을 받고 이 화령거 거사님이라든지 항념주 거사님들은 다 중국 불교협회에 거기 임원급들이에요, 전부 다. 거기서 이미 다 이제 그런 검증을 마친 분들이에요. 이제 중국이 공산화되다 보니까 이제 화령거 대사님이라든지 이분들 고생을 많이 하셨죠. 일본으로 도망갔다가 구살생으로 오셔갖고 이제 그렇게 하셨죠.